에브리원! 안녕하세요, 지니예요. 오늘은 레드핀토 새우들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고 계신 새우는 입수한 지 막 30분 정도 되었을 때 모스스톤 위에서 세수도 하고 모스도 뜯으면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. 잘 보시면 앞 다리 쪽에 집게발도 보실 수 있어요. 아, 친구가 왔어요. 여기 먹을 게 많은가? 야, 난 세수하는 중이야. 나는 등이나 닦아야겠다. 모스스톤이 몸을 닦는 장소가 되었네요. 모스볼 위에도 두 마리가 열심히 뭔가를 뜯어먹고 있어요. 입수한 지 하루가 지나서 보니 탈피한 흔적이 보여요. 아마 물에 적응하느라고 그랬나 봐요. 첫 먹이를 주었어요. 시라쿠라 뉴 퍼펙트 에비다마? 라는 먹인데 먹이 반응이 엄청나네요. 보시다시피 때로 몰려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어요. 여러분은 지금 치열한 태우 식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이 먹이는 넣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나는지 바로 몰려들더라고요. 정말 신기했어요. 3일 정도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. 활착유목 몇 개는 꺼내서 다른 곳에 넣었어요. 대신 새우들과 함께 온 윌로모스를 스톤에 감아주었고요. 그 위에서 새우가 계속 뭔가를 먹고 있네요. 볼비티스가 활착된 유목도 좀 트리밍을 해주었어요. 유목이 엄청 깨끗해진 거 보이세요? 원래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정말 말끔해졌어요. 고맙다 새우들아. 열심히 일해줬구나. 여기 모스볼 뒤에도 새우가 숨어있네요. 그 뒤에는 꼬리가 보여요. 완전 반반만 보이네요. 유목 뒤에도 한 마리가 숨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새우를 키우면은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도 들어요. 15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. 제가 먹이를 좀 나눠 먹으라고 잘게 잘라서 줬는데 이렇게 혼자 쥐고 먹더라고요. 혹시 누가 뺏을까봐 옆으로 도망가는 게 너무 귀여워요. 앞에 있는 아이가 먹이를 쥐고 있고 풀숲을 사이로 숨어 있어요. 먹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. 야, 저리 가, 저리 가. 이건 내 거야. 같이 좀 먹자. 내가 먼저 발견한 거라고. 저리 가. 아야, 나도 좀 먹고 싶은데. 조금만, 조금만. 여기 귀퉁이만 먹게. 야, 저리 가라면 못 들었어? 저리 가라고.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먹어요. 처음에는 수염으로 툭툭 쳐가면서 쫓아내는 줄 알았더니 옆발로 펀치를 날리더라고요. 앞에 있는 아이가 몸집도 더 큰데 길을 못 쓰는 게 정말 귀여워요. 어떻게든 귀퉁이를 잡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새우가 아예 많으면 싸우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데 한두 마리만 있을 때는 서로 엄청 싸우면서 먹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먹이의 윗면을 먹지 않고 제가 잘라낸 옆면을 뜯어먹더라고요. 그쪽이 더 맛있나 봐요. 지금까지 얼핏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새우들의 일상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저랑 같이 즐겁게 물생활해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이거 먹을 거 많은 줄 알고 올라왔더니 똥통이구만. 똥밖에 없잖아.